무슨 요리를 준비 중이세요? 돈가스, 날, 야채, 잡채. 연습을 집에서 하고 오셨어요? 뭐를 연습을 해요? 신현아입니다. 요새 요리 잘하는 남자 정말 섹시하지 않나요? 이 논산에서 다양한 요리와 중년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가서 또 즐겨보도록 하시죠. 와, 진짜 낯선 풍경이에요. 정말 많은 중년 남성 선생님들께서 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뭘 하는 프로그램인지 좀. 인생 이모작 준비 중이시 중년 남성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고 남성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네. 좀 찾고 있었어요. 아. 요리 수업의 홍보도 좀 좋았었고 요청이 좀 있으셔가지고 신청 자격이 뭐 따로 있을까요? 아, 논산 갔네. 중년 남성분들 대상으로 팀장님이나 부녀 회장님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떤 수업인 거예요? 마지막 수업이에요. 배웠던 요리 실력 이제 뽐내시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어떤 요리들을 만들었었는지 토마토 카레도 만들어보고 미역국도 끓여보고요. 밀키트 수업이라고 해가지고 네. 요리를 손질을 해가지고 가셔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도 드시고 하셨습니다. 오, 만드는 현장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어떤 요리 만들고 계신지 한번 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하신 메뉴는 뭐예요? 닭가슴살 잡채. 기존에 있던 레시피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생각... 직접. 오, 어떤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 보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조리해서 네. 드셔보셨어요? 자주 해먹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리 제목을 모르고 재료만 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이름을 지어볼 수 있잖아요. 새우, 닭살, 닭살 돋는 새우 어떠세요? 와, 궁금하면서도 재미있고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진짜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 준비 중이세요? 닭가슴살, 채소볶음, 파트너 선생님이 거의 전문가셔서. 아, 진짜요? 가장 맛있게 만들었던 요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소고기 미역국, 된장국, 선생님들 알려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니까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더 맛있게 첨가해서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평은 어때요? 맛있다 그래요. 선생님 평소에 요리는 좀 하세요? 요리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계란 후라이 정도 잘하고 있고요. 라면 정도? 라면을 아주 맛있게 잘 끓인다. 그렇다는 거는 이미 요리에 대한 DNA는 다 갖춰져 있다. 오늘 무슨 요리를 준비 중이세요? 닭가슴살, 야채, 잡채. 연습을 집에서 하고 오셨어요? 네, 뭐를 연습을 해요. 자신 있는 요리는 어떻게? 된장찌개, 소면찌개도 있고. 오, 맛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 준비 중이세요? 닭가슴살, 새우, 야채 볶음. 선보이시고 하셨나요? 하죠. 가끔 미역국도 끓이고. 사모님 생신이실 때. 그렇지. 아, 그러면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시나요? 아, 그래 하죠. 영상 편지 한번. 요리가 나왔는데 맛있게 해서 찾아올게요. 사랑해요. 진짜 요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 준비하고 계세요? 닭가슴살 볶음 장안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경상도 분이셔서. 부산 시안이라고. 아, 사실 저도 태어난 건 부산이거든요. 연산동에서 태어났다고. 오, 반가워요. 연산동에는 착한 사람과 큰 사람 위주로 많이 태어나요. 아, 진짜요? 제가 알고 연산동 굉장히 술집이 많고. 경상도권에서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본인이었어요. 어쩐지 지금 고기가 각이 다 잡혀있어요. 이제는 이제 각이 잡히면 안 되었죠. 오늘 옆에서 처음 뵈는데 그렇군요. 아, 진짜요? 와이프 고향 남이라고. 아, 오늘 뭐 끝나고 두 분 한잔 하시겠네요. 지금 안녕하세요. 연계자 드레싱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완전 새로운 메뉴다. 네. 심지어 종이에 다. 이 레시피는 누가 만드신가요? 가서 좀 알아가지고. 제가 레시피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오히려 가장 자신 있는 요리 막 좀 맛있게 만들었었다. 김치찌개 같은 거 맛있는 요리 또 만들어주셔서 저도 한번 맛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분들이 요리하는 모습 어떠세요? 여성들이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요리를 굉장히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을 정도에서 계획을 하는 거고요. 우리 중년 남성들을 위한 또한 주부들의 행복을 위한 요리교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와, 대박 대박. 데코를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했지? 닭살 돋는 새우를 뽑아주고 싶긴 한데 이렇게 깨를 갖다가 내 요리는 제외해야 돼. 내 요리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만든 거 모르신다고요? 신중하게 좀 드셔보시면서 평가 중이시거든요. 투표 들어갑니다. 뽑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추구하는 건강식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왜 뽑으신 거예요? 매콤한 맛이 이게 아주 딱딱 달라붙어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보여주면 안 돼요. 저는 괜찮은데요? 안 돼요. 근데 손 움직임으로 간파했는데
사람 눈대가 하나도 없어서. 아, 우리 선생님도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마음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야채랑 같이 해서 먹어야. 약간 술안주 느낌도 있고. 2번. 제 입맛은 맞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짤 수는 있다. 저쪽과 투표하시면 돼요. 주세요. 독특한데요? 4번. 맛있어 보세요. 뭔가 아까 제가 기대했던 거거든요. 제가 이름을 붙여줬던 깨반밖에 안 나요. 이거는 좀 독특하네요. 자, 마지막이에요. 전 마음을 결정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묘하게 탕수육 느낌도 하고 맛이 독창적이었어요. 기대되는데요? 과연 누가 상을 타게 될지. 투표함을 열어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더 떨리네요. 저도 맛을 봤거든요. 못 하시겠다고 막 좀 엄살 피시고 하시더니 아유 너무 잘하시네. 4번, 오. 3번, 오. 3번, 2번, 7번, 아. 6번, 3번, 3번. 오, 3번이네. 2번, 8번, 3번, 3번, 와. 7번, 7번, 5번, 7번. 와. 3번 누구시에요? 3번. 아니, 본인 분들이 모르셔, 3번? 없으면 나라고. 전경상님하고 여기 신강철 님이 1등 하신 거예요. 2등은 팀을 드리기로 했어요. 2등은? 7번. 7번. 아까 유상동 추첨했어요, 7번. 아, 네. 2번이 2등이에요.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성대로 오시죠. 산지께. 요리대회에 나는 셰프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이 상을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으신 사진 좀 찍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중 활짝 웃어주세요. 요리대회 나는 스톱 셰프다. 일기 요생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활짝 웃어주세요. 1등상. 못하신 분은 섭섭하시죠? 받으시면 됩니다. 맛있는 음식과 건강한 삶을 위해 논산 요생남 화이팅!